이번 주 시민데스크, 더 이상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선 안 될 텐데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를 살펴봅니다. 전문성과 다양성 모두를 갖춘 국내 유일무이 남자 기상캐스터, YTN 김수현 캐스터를 에필로그 Y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에 YTN이 2위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출발의 기세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용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한우물을 깊이 파는 식으로 토론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주제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저는 지난 3월 2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YTN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도하였는데요. YTN이 이른바 세 모녀 살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보도하였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신상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났죠. 이 피의자 김태현의 지속적인 스토킹이 만들어낸 아주 끔찍한 범죄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법을 촘촘히 만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리뷰와 이번 주 살펴볼 내용, 바로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입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께서 뭐 이번 주제 다루기 앞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불은 호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Y10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경찰까지 과거 관행대로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담아서 세모녀 살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는데요. 네. 그렇지만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해자와 그 범죄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명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이렇게 해야 피해자에 관한 선정적인 보도와 또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그 범죄 본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향후 Y10도 이런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사건 호칭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과거에 누구누구 군, 누구누구 양 사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 범죄자한테 잘못된 영웅심리 같은 걸 뭐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 뭐 저희도 내부에서 좀 아주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겠고요. 에디터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도 그동안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바꿔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이 세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즉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다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사회적 의자를 빨리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피해자의 이름을 강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인이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피해자 중심으로 명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이 다룬 여러 보도들에 대해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과거 전력을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월 7일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고용했던 전 PC방 사장의 증언. 네, 그 보도에서 PC방 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방영을 했었는데 김태현이 여러 아르바이트생 가운데서 유난히 애착이 많이 갔던 그런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갔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것이고요. 또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었고요. 또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가해자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하여서 그리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면서 선정성을 키우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새 모녀 살해 김태현 화장실서 불법 촬영 전력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앞의 보도와 달리 가해자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입견을 갖게 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해 보였다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했다거나 이러한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선정적이고 위험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를 피의자죠. 피의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들 수 있고 또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이 범죄자들을 평가하는 이 과거 지인들의 발언들을 보면 놀랍다.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 네. 이런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다 예전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순진하고 성실했다는 이 PC방 사장의 이 말을 전한 이 보도 내용의 출발은 이 제보였습니다. 이 주치 기자는 시민들의 이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있는 그대로 듣는 대로 이제 보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또 김태현이 돈을 훔쳤고 때려 난폭하던 그런 내용도 있긴 있거든요.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PC방 사장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기 위해서 썼던 기사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던 날 현장에서 옆에 있던 기자가 질문한 내용도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TV로 보고 있을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살인자는 김태현이지 그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예, 안 그래도 이 자책감에 시달릴 어머니에게 이 너무 잔인했던 그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그 기자는 이 질문을 할 의무이자 권한을 지니기는 했지만 그 부모까지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사실 뭐 현장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 가족에게 그렇죠. 할 말 없습니까? 이것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본인 부모님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이제 대못을 박는 행위일 텐데 물론 그렇죠.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괴롭겠지만 이렇게 그 가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그 뭐 강요한 듯한 것도 반성을 강요한 듯한 게 좀 지나친 거 경도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일종의 연좌제처럼 그 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사회적 내진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영향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자, 피의자의 과거 서사만큼이나 자주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라인. 그러니까 선정적인 뉴스 제목 관련 내용인데요. 자, 이번 사건 다룬 보도에서는 이 헤드라인, YTN 헤드라인 어땠습니까? 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번 YTN의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신상이 공개된 그런 실시간 방송에서는 가해자의 말이 그대로 방송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행동이나 모든 제스처가요. 그런데 네. 녹화된 장면을 다시 내보낼 때는 가해자의 태도나 말이 그의 범죄 행위를 변명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뉴스의 헤드라인과 그리고 자막이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4월 9일 날 보도 내용 중에서 마스크 벗고 무릎 꿇은 김태현 배신감의 스토킹 시작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감의 스토킹을 시작했다는 이 말을 따온 이렇게 따옴표 표시까지 했던 그 자막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선정적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외에도 숨 쉬는 것도 죄책감, 뭐 살아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것들은 가해자가 마치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처를 바라는 그런 가해자의 의도를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성찰이 필요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호사님 관점에서 살펴주신 저희 관련 보도 분석 들어볼까요? 예, 그 4월 8일 방송됐었죠. 시신 바로 옆 나란히 놓은 김태현 스토킹 질문에 묵묵부답 네.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그 김태현이 숨진 큰딸의 시신 바로 옆에 누워 함께 숨지려고 한 듯한 행동을 했다라고 전한 뒤에 여성과 사후 세계까지 같이 있으려 한 것이라고 했고 범행을 저지르고 거리낌 없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있는 행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참고로 그 지난 연말에 개정된 그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예.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 행위에
원인으로 단정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는 우선은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가해자, 정신질환자인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네. 다른 한편 부수적으로는 가해자를 섣불리 심신 장애자로서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로 치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도들은 그 김태현이 큰딸의 시신 옆에 누워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김태현이 편집증을 지니고 있고 이 병이 그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내용을 제시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신설된 심의규정 취지에는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뭐 심의 규정이란 게 항상 현장의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이런 합리적 기준의 뭐 보도 준칙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 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에서는 네. 그 범죄 사건 보도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맥락에서 그 이번 살인의 사건의 그 출발점이 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그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엄중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를 해준 보도, 뉴스큐 노원세모 여사님 피의자 신상 공개 스토킹 처벌법 허점은 이 보도는 매우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 제도 보완 개선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보도에서는 전문가 패널 변호사님과의 그 대담으로만 이제 다뤘는데 이런 그 패널 대담으로뿐만이 아니라 그 YTN 취재 기자가 이제 집중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그 이 법 개정 필요성이라든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은 다소 미흡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대안 마련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손유정 기자 리포트가 있기는 했어요. 있긴 했는데 과거 스토킹의 흉악범죄로 이뤄진 사례 그리고 법안이 최근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부족하다 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안 하면 처벌 못하고 접근금지 위반에도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서 조금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 너무 가볍게 다뤄가지고 그 부분은 제대로 다뤄준 거라고 제가 인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자 평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는 잘 보도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렇지만 정말로 좀 반복적으로 좀 깊이 다뤄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 범죄 뉴스에 대해 범죄 사건에 대해서 YTN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그 관행적으로 이끌려갔던 그런 범죄 보도 특히 여성이 그 여성 피해자가 많이 부각된 선정적으로 부각된 이런 문제들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한 그런 보도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려고는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좀 더 깊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기자들이 이제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서 취재 굉장히 매우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김태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이 관심이 사그라들면 기사도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재는 품이 많이 들고 또 빛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장은 눈길을 끌지 못해도 이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아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기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는 셈이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YTN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언론사들이 이 탐사 보도 팀이라는 걸 이제 다들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진행하는 이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 뭐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신 분들도 한눈에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만은 꼭 자,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을 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피해자의 아픔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예.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공감하고 연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뿐이지 결코 누군가의 흥미나 그 이익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피해자의 아픔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흥미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셨고요. 자, 평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사건 보도 양식에서 발언의 맥락이 떨어져 나간 그런 따옴표 헤드라인과 자막은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오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발화자의 그 스피커로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으니까 받아쓰기를 하거나 혹은 따옴표 보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 위주로 접근하지 말고 따옴표 보도 주의하자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나눈 이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숙지하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세 분 감사합니다. 예측 불가 기상이변도 철옹성 같은 YTN의 날씨 예보를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11년차 기상캐스터가 털어놓는 생생한 경험담부터 예보의 기술까지 YTN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출근 준비 전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 완벽한 오늘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날씨인데요. 오늘은 국내 유일무이 남성 기상캐스터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할 때 우리 네. 김수현 기상캐스터가 국내 유일 남성 기상캐스터다, 유일무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진짜 지금 그런 게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 시작할 때는 남성 기상캐스터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상캐스터로 지금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로 입사 이제 11년 차죠. 아... 네. 제가 원래 연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M본부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장성규 씨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MC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진행도 하고 해서 관심이 조금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 등록을 해서 배우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사실 기상캐스터로 완전히 직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좀 시작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내가 만약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똑똑한 배우는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학원을 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기상캐스터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가 아니었고 저는 MC가 되고 싶었고 네. 학원을 가면 이제 어떤 쪽이 더 어울리는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지도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기상캐스터 쪽에 좀 많이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그쪽으로. 그러면 연기했던 게 혹시 기상캐스터 하면서 네. 좀 도움이 됐던 적도 있어요? 저는 엄청 도움됐죠. 입사 자체를 연기를 안 했다면 못 들어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지막 시험에 그 중계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그때 보면은 그런 거였어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습니다. 이런 대사였는데 아나운서나 이제 기상캐스터를 준비했던 분들은 이것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어떻게 하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차분하게. 네,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네. 아, 정말 날씨 이렇게 춥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가 됐던 거죠. 사실 그 기상캐스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을 거의 많이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혹시 남성 기상캐스터로 현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좀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사실 어려운 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은 게 다른 이제 여자 기상캐스터분들은 외부에 나갔을 때 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한 경우라고 할까요? 좀 무서움을 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 남자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진 찍고 해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또 우리 회사 YTN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여성분들이 하면 날씨들이 좀 더 밝아 보이는 반면에 좀 더 묵직하게 진중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좀 신뢰성을 네. 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런 게 조금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10년 동안 지금 기상 활동을 하셨으면 웬만한 기상청에 있는 예보관들이나 직원들보다 네. 날씨를 더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1년 중에서 뭐 이때 날씨를 전하기 힘들다 이런 시기가 좀 있나요? 제가 입사하고 한 3, 4년까지는 확연하게 여름과 겨울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봄, 가을은 그때 당시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좀 쉬어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그 예보도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전국 대체로 맑음. 없어요. 그렇죠? 전국 대체로 맑음이 끝이에요. 저희한테 네. 주어지는 정보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에 황사에 또 기상 이변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사계절이 좀 다 힘든데 그러면은 이제 기상캐스터 일을 할 때 이런 날씨 정보를 직접 다 원고를 쓰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다 쓰고 있죠. 기상청에서 이제 정보를 발표를 해요. 정보를 내면 그 정보를 토대로 현재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온이라든지 네.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후배들 가르칠 때는 좀 시집도 좀 많이 읽고 좀 부드러운 표현들 이제 봄 같은 때는 좀 이쁜 표현들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좀 더 담백하게 정보 위주로 딱 담백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건 좀 사람마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뭐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예전에는 좀 네.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 초기에는 제가 원래 연기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좀 자연스러웠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뭐 자외선이 좀 강하다 그러면 오늘 자외선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것보다 노래 했을 것 같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오늘은 태양을 피해야 돼. 이걸 실제 하셨어요? 방송에서 많이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것도 하고 시집도 들고 나서 막 읽고 그랬어요. 날씨를 준비하실 때. 네, 그 스튜디오에서도. 스튜디오에서.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할 때 네. 사실 방송 사고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 중계 나가면은 휴대폰이 그렇게 꺼져요. 또 뭐. 비 때문에 안 눌리기도 하고 작년 태풍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갔는데 제게 배터리가 다 돼서 선배 카메라 감독님 것을 빌려서 했는데 잠겨버린 거예요. 보는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근데 제 게 아니니까 패턴을 모르잖아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고 주말이었는데 버벅버벅거리다가 끝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대비를 좀 해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방송 모든 방송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날 구멍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베테랑 진짜 이런 느낌이 납니다. 베테랑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후배들, 이제 자라나는 그런 네. 방송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것도 있나요? 일단은 뭐 방송인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YTN에 들어오고 싶으면 YTN 원고를 많이 보고 선배들이 쓰고 있는 원고 흐름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날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왜냐면 회사마다 쓰는 원고 쓰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날씨 하면 왜 이렇게 절기도 다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절기 같은 거는 달력에다 써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을 조금 한 번 더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좀 따뜻한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YTN의 강점인 이 날씨 보도, YTN 날씨를 봐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다른 방송국보다 날씨를 좀 더 많은 시간대에 전해드려요. 네. 시간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기상청에서 준 정보에다가 저희가 함께 알고 있는 정보까지 더해서 더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날씨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기상캐스터로서의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또 남성 기상캐스터로서의 그런 신뢰감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네.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YTN 시청자분들께 유익하고 재밌고 또 오랫동안 좀 날씨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는 윤여정 배우가 요즘 말로 정말 핫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인데 시청자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저기랑 저쪽에다 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 아니, 나도 네가 윤여정 배우는 여우조연상 후보자 자격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배우는 미국 포브스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사는 아들의 걱정을 전했는데요. 미국에서 증오범죄 공격을 받을까 봐 걱정한다면서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인 걱정이 아니라 아시안을 향한 폭행 범죄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다. 포브스랑 인터뷰하면서 돌려까기 멋지다.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 범죄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도 화제였습니다.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로이터와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들은 이를 재치 있는 발언이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수상 소감 진짜 타고났다, 윤여정 배우. 누가 이런 소감을 말하겠나, 최고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을 때도 자가격리 때문에 혼술이나 해야겠다는 재치 있는 말로 주목을 받았던 윤여정 배우는 명언 제조기라는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오스카상 시상식장에서 또 어떤 의미 있는 발언으로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것인지도 수상 여부만큼이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YTN은 시상식과 윤여정 배우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YTN 모니터단도 시청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후속 보도와 분석이 이어졌다고 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방류 계획은 곧바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했으며 미국은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나와서 북태평양 북반구를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12.3회 돌아서 북반구를 돌아다녀야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포털과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국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매우 큽니다.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독극물을 주는 것과 같다. 국제사회가 방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바다가 오염되면 인간은 더 이상 못 산다. 오만함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다 같이 죽자라는 마인드네 역시 일본다운 마인드다. 가미카제 정신. 일본 국민들은 저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나?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이걸 대체 왜 허락한 걸까? 돈이 그렇게 좋아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좋다고 하니 배에 실어서 미국 앞바다에 버려라. 과거 전쟁 범죄 국가, 현재 환경 범죄 국가. 보통 일본의 원전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 해석합니다. 또 미국의 일본 지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는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넘어
지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YTN은 꾸준하게 현장과 심층 보도를 함께해 가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4월 10기 YTN 대미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큐 S프라임 35, 36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 방법과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가 많은 부분은 놀라웠습니다. 일반 시청자가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세차 또한 취미보다는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지루해 보였고 세차 후 이로 인한 물의 소비와 세차 물질에 대한 오염 처리 방법도 같이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차라는 활동을 과학적으로 흥미롭게 풀어서 잘 보여준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차의 과학을 되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주셔서 5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고 수월하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세차 원리에 대한 화학적인 설명보다 사실은 그 세차를 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이 더 많이 보여져서 과학 다큐라기보다 일상 정보 프로그램 같은 느낌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진천 프로슈머 관련 양반향 열 에너지 공급 방식을 추구하고 화구 축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기업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인터뷰 후에 자료 화면이 예전 자료 화면입니다. 최근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 공급, 관리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에 기술적인 용어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렵게 전달될 수 있는 기술적인 용어 및 내용들을 그래픽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거기에 내레이션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더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한 제작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최신의 기술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의 특성상 나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기는 합니다만 영문식 표현을 중시한다든지 문어체 표현이 강조된다든지 또 운율 등에서 외국 영화 더빙 단계를 보는 듯한 편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나레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제작진의 제작 기법 발전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배경음악이나 화면 전환은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다큐 S프라임 방송에서는 오히려 배경음악 화면 전환으로 인해서 내용이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이나 화면 전환 효과를 좀 최소화한다면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중간 배경음악이 너무 자주 크게 삽입돼서 오히려 나레이션이 들리지 않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방해가 된 경우도 있고 화면 전환도 너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잘 고려되어서 방송이 제작되기만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막의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라 콘텐츠의 난이도 대비 처음 듣는 컨셉에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은 시청자가 아니라면 방송에서 전달하는 콘텐츠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교육용으로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CG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훌륭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큐멘터리에서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해서 아쉬웠습니다. 케미컬, 버킷, 도어와 같은 단어들은 화학약품, 양동이, 차문과 같은 단어로 쉽게 바꿔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컴파운드, 워시미트, 프리워시 등과 같이 주로 세차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외래어 외국어들은 세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될 때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YTN에서는 괴물들을 갖다가 방에 간장하는 사람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막변하게 걱정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나와서 어서는 벗어내로 진권은 진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혼돈이 되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거리기만 하는 것은 이제 치유가 지났어요. YTN 방송에서 환자 숫자만 바르지 말고 주사를 빨리 맞게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세요. 코로나19를 담당해서 해설해 주시는 이재복 해설위원처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유 해설위원처럼 항상 바른 말을 하시고 어떤 위치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언론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